돌다리 시작할게. 돌다리는 전통적인 것이야. 전통적인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삼가 연간이냐면 아버지의 삼가 연간이 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나무 다리가 나오거든. 나무 다리는 현대적인 것이고, 돌다리고 여기는 돌다리. 이거는 나무 다리 현대적인 것이고, 아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거야. 아들은 의사야, 의사고,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농사꾼인데,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아버지는 땅이요, 생명과 같다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들은 이 땅이요, 금전적 가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인 아들이 지금 병원을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땅 팔고 병원 확장하는 데 보태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땅을 사주고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이렇게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하러 시골로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안 판다고 그러시는 그런 내용이야. 한번 볼게. 자,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겨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이 이제 땅 팔자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고향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아들 온거 보고 이제 아버지가 따라서 들어온 거야. 아들은 여기서부터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간론을 하자. 아들은 해가지고 여기는 서술자가요. 자, 서술자가 직접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면서 자, 이걸 뭐라면 말하기 방법이라고. 말하기고, 자, 아들은 지금 을사이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겠니, 그지? 이 아들은요, 땅을 팔아야 함을 지금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자, 왜 땅을 팔아야 됐냐?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실 수 없으니까 땅을 팔고 서울로 갑시다. 이러면서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인정에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팔고 서울 갑시다.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그리고 또두 번째,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도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병원을 확장해야 되는 이유고, 이게 당장 확장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그래서 지금 마침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거.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그리고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꿈이었던 것이라 이변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살림집이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이변실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각층에 수도와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이 염한 것. 너무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나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병원으로 쓰기 좋은데 가격도 싸다. 이러면서 지금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어요. 자, 염하기는 하나, 싸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그러면서 시골에 땅을 땅을 둔대. 시골에 땅 두면 얼마 벌냐면 1년에 고작 3,000원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 병원만 확장하게 된다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 그 3배 이상은 이익이 남는다는 거야. 그리고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지금 시골에 땅 둬봤자 3,000원밖에 안 남는데 이 땅 팔고 서울에 병원을 확장하면 3배 남고 그리고 돈 벌면 또 서울에 좋은 땅 사면 된다.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 돈으로 보는 거지.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판단하고요. 가치로만 판단하고 굉장히 어떤 태도, 실리적 태도를 보이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대답하겠다. 갑자기 땅 팔자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허겄다. 하면서 대답을 미룹니다. 대답을 미루고요. 그리고 쉽게 지금 결정 못하겠지, 그치? 쉽게 결정 못함. 자, 하고는 다시 겨울에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서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자, 아, 여기 하나 빠지고 넘어간 게 있다. 상습의 말하기 특징은요. 상습, 아들이 상습이야. 상습의 말하기 특징은 자,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야. 논리적이고 땅의 내력 같은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좀 대답을 미뤄놓았다가 다시 겨울에 나갔다가 다리 고치고 다시 들어와 점심을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이 돌 다리가요.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놓은 다리인 거야. 불과 여남은 있어. 한 10명 남짓. 10명 남짓. 자, 있어. 그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실험하더니, 나무 다리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자, 돌다리가요. 아들은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다리. 옆에 나무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돌다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실리주의적 생각을 아들은 하고 있는 거야.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더든. 자, 요거는 하다든 나무가
돌만 사다둔 돌이 훨씬 낫지, 돌다리가 훨씬 낫지. 이런 얘기지, 그지? 수리법, 묻지만, 질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것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가치관이 드러남. 넌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솔로 공부할 때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실제 사람,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이것도 수리법이지. 인정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리에도 정을 주면, 정이 들면 아주 귀한 거라는 거. 이 돌다리는요, 이 집안 내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버지 어렸을 때 놓던 다리고, 여기 건너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러도 가고, 여기 밑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있잖아. 그 외에 또, 내 할아버지 산소 상도를 그 다리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를 끼고,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을 걸어 댕겼다. 내 의미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여기서, 자, 넌그 다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여기까지가 보면 돌다리가요. 그냥 돌다리가 아니야. 이 가족의 가족사의 일부인 거야. 돌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야. 일부로 생각하면서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자, 여기서 어떤 뜻이니?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이지. 팔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자, 여기에 옆에 보면 나무 다리와 돌 다리가 있어요. 나무 다리는 창습의 근대적, 현대적, 물질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고요. 돌 다리는 아버지의 전통적 정신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버지는 땅안 팔겠다고 거절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땅못 팔겠다. 여기는 지금 아들이 앞에 여기 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줬지.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는 여기 부분은요. 자,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합니다. 간접 제시하고요. 여기에 뭐라고요? 보여주기입니다. 앞에 게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말하기. 여기 대화로 보여주는 거,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자, 땅을 못 팔겠다. 이게 창섭과 갈등 원인이지. 땅이 창섭과의 아들과의 갈등 원인이고요. 아버지는요,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 돈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상으로 생각하고요. 내 아버님께서 선수 일으키시는 그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늘어진 논 같은 게 있고 이 늘어진 논 이거 독시장밭 이런 것은 이게 지명인데요. 아주 기름진 이런 뜻이야. 이런 기름진 좋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독시장박 같은 걸 싸, 늘어진 언뚝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쓸 때마다 난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르러 보곤 한다. 땅이라는 걸 어떻게 한때 이익을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자, 땅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습을 비판하는 거야. 땅을 경제적 가치라는 걸, 그것은 돈으로만,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습을 비판하는 거고, 판단하는 창습을 비판하는 거고,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자, 아버지의 가치관이야. 모든 게 땅에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가치관이고요. 여기는 아버지의 가치관이고, 굉장히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만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진짜 농사는 안 짓고 땅 문서만 갖고 있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현실적 버리듯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아버지는요, 땅과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는 거야.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고요. 다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자, 이왜 괴이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야?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야. 내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자,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땅이 있었으니까 너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얘기야.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자,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근거로 봄.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땅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점점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념이 확고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땅을 받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가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땅이 응가가 분명한,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야.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 여기 갈라자, 자기들, 소장인들한테 나 맡겨버리고 똑 도시에 앉아 소출을 파르다 모다 도의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 단돈 일은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의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아주 나쁜 사진. 자, 이 일은 도시에 앉아가지고 그냥 땅은 돌보지도 않고 땅에서 이익이 생기면 도시에서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후레자식 같은 놈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땅이 말을 할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란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그름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니 아나. 그름 한번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들이 우는 소리를 해야. 이거 농사 도저히 못 짓겠어요.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 비료, 화학비로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허군.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테고 하면서 여기 갈로 닫고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테고 여기서 보면 사람이 죽어서 아버지는요.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 가꾸지 않고 갈로 친 부분은 땅을 가꾸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습은 입이 얼어버렸다. 더할 말이 없는 거야. 이때 쓰는 사자성어는 입이 있지만 유구 할 말이 없다. 무언. 손만 비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자, 땅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팔자 소리를 했으니 그게 통할 리가 없지, 그지? 자, 위에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창세원요 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땅을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대상,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전통적 가치관,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근본, 천지 만물의 근거로 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촉과 피땀이 담겨 있는 곳이 땅이라는 거야. 자,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맨 마지막 볼게.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쓴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이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아들이 가히 엉뚱한 욕심이 병원 확장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막 엉뚱하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야. 창습을 이해해줘요. 아버지가 창습을 이해해주지만 매사를 순탄하게, 미안, 진실하게 해라. 아들,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곤 탄하지 않겠다. 가업이 뭐야? 농사 짓는 일. 너 농사 짓는 일안 한다고. 내가 그거 나무라진 않을게.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술이구나. 그래, 너도 너 하는 일 훌륭하다.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사대 집안에서 공도를 이룩한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된게 저기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순 없고. 근데 너 이런 되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농사 짓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이잘 갖고 온 논밭을 맡긴다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가업이 이어지지 않는 것에,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는 것에 대한, 자,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쉬움,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고요.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그 돈이 안 팔아도, 나 죽은 뒤에 이건 누가 농사 짓니? 너도 이제로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 노릇만 하게. 자, 너도 농사 한번 안 지으면서, 너도 여기서 나는 이익 서울에서 다 소비하고 그러게. 자, 요건 땅을 경제적 가치만, 땅을 아니고, 땅의로 바꾸자. 경제적 가치만 주관은 세태를 비판하는 거야. 세태 비판.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태다. 나 죽을 임시에, 나 죽을 무렵에 팔태다. 돈에 팔줄 아니 돈 많이 받고 파는 거 그거 안할 거라는 거야. 사람한테, 땅을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팔태다.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팔태다. 건너, 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용문이야. 용문이는 우리 느러지 농 같은 거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흔하지,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 그리고 덕길이, 이런 사람들은 다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 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불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옳느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땅 소출을 팔아 연년에 갚아 나갈 테이니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용문이, 문보, 득끼리 같은 사람한테 땅을 팔 테니까, 그 사람들 돈 없을 테니까 해마다 조금씩 나눠서 받아라.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 모가, 너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내 모만, 내 어머니만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 재 없는 밥 먹다, 야인인 채 묻힌 걸 흡족히 여긴다. 나는 여기서 농사일을 하며, 농사일을 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이 드러나 있고요. 자식의 젊은 욕망을, 자신의 젊은 욕망이 뭔데? 병원 확장하는 거. 못 들어주는 게 애비 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자, 젊은 욕망은 병원을 확장하는 일.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어떤 신념?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신념을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으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꽂히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어머니는요, 지금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니까 속상하신 거야.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린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야.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나타내고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그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버지 생각과 자기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야, 코오리가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가치관이 있고, 아들은 아들만의 가치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야. 자, 창섭의 깨달음은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신념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았고, 땅을 팔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핵심 태그 3은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창섭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줄거리 요약 보면요. 창섭은 어린 시절 창섭의 누이 창옥이요. 의료사고. 맹장염인데 맹장염 쉽게 고치는 병이잖아. 그렇지? 그 오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맹장염 수술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창섭은 병원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땅을 팔자고, 땅을 팔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갈 생각에 고향에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장마에 떠내려간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고, 창섭은 아버지에게 서울에 있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 것과 서울로 함께 가서 살 것을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다며 대답을 미루지만 이내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땅에 대한 생각, 아주 종교적인 신념으로 귀하게 여기지, 그지? 그리고 창섭은 이 아버지가 땅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요. 자신과 아버지의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창섭은 서울로 가고, 아버지는 고친 돌다리에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면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끝납니다.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